볼충이의 꽃과 그리고 키친입니다. 오늘 제가 이 꽃을 갖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얕게 좀 저기 렌즈맨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요, 제가 이거를 뉴저지에 가서 사왔어요. 20불씩 하는데 40% off 해갖고 이 네 개를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. 지난번에 그 저기 리스 동그란 거 만들 때 이 꽃을 우리 집에 한 무더기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심을 나고 네 화분을 사갖고 왔어요.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이거 이름을 막 너무 여러 가지 있어갖고 몰라갖고 쩔쩔맸었는데요. 지금 보니까 이거를 스니스 위드라고 그러네요. 이걸 내년에 또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사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 꽃은 조금 있었는데 쓰고 없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아주 싱싱하더라고. 늦어지는 아무래도 여기보다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아마 좀 아직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걸로 좀 뭐 좀 만들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러고 이제 심으려고 그래요. 싹싹 미안하네 얘네들한테. 가만히 있어. 내년에 니네들 또 나오잖아. 그래갖고요, 제가 여기에다가 프레쉬 플라워 폼을 이렇게 넣었어요. 넣고 혹시 물이 밑으로 저기 셀까봐 제가 이거 가베치백을 밑에다 깔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게 꼭 배 모양으로 생겼죠? 이게 배 모양으로. 그래서 지금 꽂아 보면서 어떤 시기로 꽂아야 지금 이 화분도 살리고 꽃도 살리나 한번 꽂아 보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파리는 안 쓰려고 그래요. 그냥 요 자체로만 이 두 가지 색깔로만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예쁘게 나오나.
어떠세요? 마무리 다 된 건데요. 꽃이 딱 두 가지로만 써서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좀 단조롭더라고요. 그래서는 제가 이 라피아 갖고 여기를 한번 돌렸어요. 이렇게 여기 손잡이 여기를 돌리고 옆에는 그냥 이렇게 뭉뚝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했더니 조금 아까보다는 좀 낫네요. 예. 봄 같으죠? 노란 게 너무, 노란 꽃이 너무 많아갖고 노란 꽃을 많이 썼어요. 예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사서, 잘라서 쓰고, 숨으면 내년에 또 나요. 얘는 이제 그 유튜브에 나갈 거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. 그래서, 예쁘죠? 이게 너무 허전했었는데, 이제 요거를 지금 넣으니까 뭔가 모르게 조금, 저기, 묵직한 게 좀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